자, 625페이지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금의 한도를 정해놓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626페이지에 서울특별시만 기억해 두시는데 얼마죠? 9억이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따지죠?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가 100만 원이고, 아니, 월세가 200만 원이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라고 한다면 환산보증을 계산한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죠? 10억이 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넘기 때문에 이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리할 게 나오게 돼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환산보증금이요, 9억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요 사람에게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항력만 인정해줄 뿐이지 무엇을 인정해주진 않냐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요 확정일자 안 해줘요. 당신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못 해줍니다.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가 됐더라도 무엇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줘요. 원래 몇 기였죠? 2기였죠. 근데 얘는 뭐죠? 3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해 주지만 최단 기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뭐 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뭐만 요구도 인정될 뿐이에요? 갱신 요구권만. 그 다음에 법정 갱신에 관한 규정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긴 하는데 존속 기간이 또다시 1년인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경우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줍니다. 보호 규정은 적용을 해줘요. 요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최단 기간 보장되지 않고 법정 갱신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보시면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의 X 건물을 L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이죠. 자, 이게 원래 문제를 좀 바꾼 건데 변형한 건데 보증금이 10억이라는 말은 환산 보증금이 얼마요? 9억을 초과했다는 얘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내용이겠죠. 그럼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5번 보시면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
대항력은 인정해 주지만 뭐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항력의 취득 요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길날 취득한다. 3번 3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의미 없고 넘겨보시면 보증금에 환수해가지고 대항력권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이 확정 일자라면 우선변제권 인정해 준다. 지금 넘어온 이유는 주택임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보호해서 소액 임차 보증이 보호되는데 이 금액 외울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환산 보증금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뭐만 가지고 따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소액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뭐만 가지고 따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데 상가 건물 임차인이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증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진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경매에 의한 임차금 소멸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끝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 임대차하고 대동소유하니까 설명드릴 게 없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존속기간이 나오죠.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요 존속기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나올 게 정해졌는데 일단 최단기간 몇 년 보장하죠? 1년을 보장하죠. 다만 계약갱신요구에서 가 갱신요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하죠?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답원 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총 8가지 사유가 나오니까 이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데 그러시면 잊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굉장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1호 2기가 아니라 몇 개죠? 3개죠. 3개. 그 다음에 3호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했다. X.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한 거죠.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 공탁했다. X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호 해가지고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임차인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뭐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어떻게 파손해야 돼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의나 경과실로 나왔겠죠. 자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무슨 과실이라 돼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호는 의미가 있고 7호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하죠. 중요한 게 뭐죠? 대부분이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X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철거해야 돼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주 헷갈리게 나와요. 그 다음 밑에 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재건축 계획 등을 언제 알려줘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재건축 계획을 미리 뭘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된다. 어떻게 나옵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죠? 자, 주의할 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1. 2기가 아니라 몇 기죠? 3기다. 3.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5. 고의 또는 뭐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고 그 다음에 7.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뭐죠? 대부분을 철거하고 나고 가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다음에 마번은 의미가 없죠. 마번은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죠? 무슨 말이냐면 차임의 증액의 경우에 100분의 5를 뭐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게 뭐예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잖아요.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고 재계약함에도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 문제인데 입법적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상가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뭐가 된 경우에 갱신된 경우에도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꼬시더라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재계약합시다. 그죠? 만약에 재계약하면 나중에 증액할 때 뭐죠? 100분의 5를 초과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네. 재계약하겠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뭘 요구하는 게 좋아요? 갱신을 요구하는 게 좋고, 갱신 요구했다는 이유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법정 갱신. 상가 건물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 또다시 몇 년입니까? 1년이다. 다만,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의 경과면 상가 건물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뭐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보면은 뭐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임대인이 깎아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크게 드는 거고 죽어도 안 깎아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자, 보자고요. 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뭘 청구하는 게 나아요? 감액을 청구하는 게 낫고요. 이런 감액 청구는 일단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감액 비율에 대해서 뭐예요? 무제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증액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30%, 40%, 50%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임대인이 뭐죠? 깎아주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몇 퍼센트를 깎아줄지에 대해서는 둘이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근데 협의가 안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택에서 넘어왔는데 상가 건물 분쟁 조정 이렇게 할까요? 자,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뭘 했어요?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계속하면 되고. 근데 감액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뭘 했습니까? 거부를 하면 이때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상가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상가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하냐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종이면은 대전에서 관할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전은 뭐 대전 남도, 충청 남북도, 세종시 대전 이런 식이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30일 이내에 기간으로 처리 기간을 뭐 할 수 있냐면 연장할 수가 있고요. 기억할 것들이면 수험에 나올 것들이죠. 그죠? 자, 어디 설정합니까?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 설정한다. 처리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60일 이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죠?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조정 절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돼. 자, 상가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감액해달라는데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해결해 주시라고 신청을 했더니 요 분쟁 조정 기간 동안에 누가 뭘 했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로 넘어가 버려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조정 절차가 뭐가 됩니까? 중단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60일 이내 처리해야 되고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게 되면 조정 절차가 뭐가 됩니까? 중단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끝났는데 만약에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죠? 소재기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절차로 가게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3년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3년 됐는데,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번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월세 어떻게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근데 이런 것을 안내해드리면, 아유, 건물주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아, 기분 나빠해서 상관이 없어요. 아, 재계약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아, 재계약 안 해도 10년 넘는 범위에서 뭐가 인정돼요?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이 오히려 뭐예요? 힘이 더 센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 눈치를 너무 볼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가정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차임 전환은 가입 읽어볼 필요가 없고 넘겨보시면 권리금의 회수가 나오죠. 자, 이게 정리 좀 해보죠. 일단 권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이러이러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준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금지가 돼. 방해가 금지가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지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건 거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자, 제가요,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을 전에 두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권리금을 어떻게 하든지 회수하려면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서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뭐죠? 만료 시까지. 임차인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뭘 해줘야 돼요? 주선해줘야 돼요. 우리 팔레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임차인이 나서가지고 그 가게로 새로 임대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가지고 신규 임차인을 뭘 해야 돼요? 주선을 해줘야 되고요. 주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를 뭐 했어요? 방해받은 경우 이런 건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재 이 제도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누굴 찾아야 돼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가지고 임대인에게 자, 이 사람이 이번부터 새롭게 사업할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줬는데 임대인이 뭐예요? 거부한 행위는 법에 의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기에 몇 년이라고요? 3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권리금을 얼마 주고 들어왔냐면 2억을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리금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우 2억은 너무 심한데요. 제가 권리금을 1억 5천만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신규 임차인이 얼마 주기로 했어요? 1억 5천만을 주기로 했다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1억 5천만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손해배상금이. 이해되시죠? 제가 권리금을 처음에 2억을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얼마 받기로 했냐면 3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하지 못해요? 2억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다. 왜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뭐 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도 그런 취지고요. 대표지가 나와있죠. 한번 볼게요. 아, 대표지 안 풀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자, 이 집합건물법은요.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를. 과거에는 세뇌 문제를 출제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7, 8년 전에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몇 문제만요? 한 문제만. 근데 양이 많은데 몇 문제밖에 안 내요? 한 문제밖에 안 내기 때문에 지엽적인 거 안 내요. 지엽적인 거 안 내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확실하게 모아서 하시면 돼요.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서설이 나옵니다. 집합건물은 뭐가 떠오르시죠? 아파트가 떠오르시죠? 그죠?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유부분이 돼요. 자, 첫 번째 주요점입니다.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구분 소유 행위 내지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등기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립합니까?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뭐가 성립돼요? 집합건물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이렇게 판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주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거든요. 집합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합건물을 만드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언제 성립하게 되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으면 그 순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아도 집합건물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법정 공용 부분과 노인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용 부분은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X.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 등기가 됐다면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밑바닥 땅, 이걸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건물의 밑바닥 땅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놀이터, 화단, 도로 이런 걸 우리가 규약상 대지라고 하는데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원칙적 일체성을 때. 자, 일단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뭐합니까?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뭐죠? 원칙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 거죠. 규약으로, 아파트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유 부분과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고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원칙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뭐죠? 서설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641페이지 2번에서 구분 건물의 요건 A.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B. 소유자의 의사.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구분 행위가 있으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 행위 의사가 있으면 그 즉시 뭐가요?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공용 부분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나와 있지만 읽어보시고 2번에 가지고 뭘 갖습니까? 일체성을 갖는다. 따라서 절대로 공용 부분은 뭐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대표 예제 보시면 이게 29의 문제인데 틀린 걸 쳤거든요. 2번 보시면 이렇게 됐죠.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X. 뭐만 등기받는다면요? 전유부만 등기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아주 어렵게 되지 않아요. 쉽게 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건물에 대지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 갖습니까? 일체성을 뜨니까 전유 부분을 넘겨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긴 하지만 규약으로 달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645페이지 오시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읽어보시면 되고 하단에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 의무에서 공용 부분의 기속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요.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및 수익해가지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고 지분의 비율로 수익을 갖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5번
공용 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죠. 자, 판례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연체 갈림입니다. 자, 전 소유자가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경매 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연체했어요. 이 관리비가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안 낸 관리비 중에서 뭐만 제가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제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매 가셔가지고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하면 관리비를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경매가 될 정도라면 그분은 10중 8구는 관리비를 제대로 안 내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관리비가 판례 보면 뭐 1,5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이래가지고 싸게 경납받았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싸게 경납받은 게 싸게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는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경매 받으실 때. 어디 가야 됩니까? 관리사무소를 가야 돼. 관리사무소를 가면은 그쪽에서 얼마를 연체했는지는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경매 받으시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의 연체 관리비도 다 내주셔야 됩니다라고 아가씨가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 중에서 뭐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승계 규정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만 승계받습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금만 승계가 됩니다. 뭐는 승계되지 않냐면 연체로 지연배상금은 뭐 되지 않습니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가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근데 그동안 연체료가 붙어가지고 연체료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얼마만 내면 되는 거죠? 200만원만 내면 된다. 연체료까지는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지.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공용부분의 변경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옆에다가 메모 한번 하죠. 화살표 찍혀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청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강제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사용하지 말란 얘기는 뭐예요? 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F분의 몇 이상의 찬성입니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고요.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권 이것도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에요.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 다시 말하면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그 구분 소유권의 대상 부분을 아예 뭐 할 수도 있어요? 경매 버릴 수도 있는데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번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집합 건물에서 점유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유자가 나면 뭘 기억하시면 돼요? 세입자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옆에다 이것도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요. 이것도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집주인에게 인도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강제로 뭐 하는 거죠?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것도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이 담보책임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지만 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넘기셔가지고 이제 650페이지 오시면 관리단이 나옵니다. 관리단이란 집주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집주인의 모임. 그 우리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에 관리단 집회 결의사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입주민을 기준하는 거고 관리단은 누구를 기준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집주인의 모임, 상가 건물이면 상가 건물 소유자들의 모임, 아파트면 아파트 소유자들의 모임을 말하고요. 우리 아파트는 관리단 같은 거 없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가지고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관리단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한 번도 집회를 안 했더라도 뭐는 반드시 존재합니까?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4번 관리단 채무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에서 뭐가 납니까? 관리. 자, 관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누굴 말해요? 소유자의 대표. 구분소유자의 대표를 우리가 뭐죠? 관리인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여 그래서 1번인데 이 관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구분소유자가 10명 미만이면 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입원해가지고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입주민의 대표인 거고 요 관리는 뭐죠? 구분소유자의 대표잖아요. 근데 구분소유자의 대표가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규정이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을 해요. 관리인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세입자인 아파트들도 있었어요. 뭐인 경우 됐었어요? 세입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 관리를 새로 뽑으라고 아무리 명령해봐야 뭘 하지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는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대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는 뭐일 필요 없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4번 해가지고 권한과 의무는 쭉 읽어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관리위원회죠. 자, 이 건물은 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양을 해보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죠? 둘 수 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3번에서 관리는 2번에서 관리인이 뭐하냐?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뭐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기관인데 중요한 것은 넘겨보시면 4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집주인일 필요 없어요.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 그 관리인을 감독하는 견제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여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4번 규약 및 집회에서 1번 규약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3입니다. 규약을 처음 만들 때도 4분의 3, 규약을 변경할 때도 4분의 3, 규약을 폐지할 때도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3. 그래서 규약에 대한 의결 정서수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번에 가지고 집회해가지고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집회라고 하는데, 나번 정계관리단 집회에서 매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아니면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뭐가 있어요?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답은 이런 임시관리단 집회든 정기관리단 집회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맨 밑에 일주일 전에 집회 목적상을 명시해서 구분소유자에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우측 보시면 라번 해가지고 결의사항,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고요. 마번 의결권 평등하지 않습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의결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관리단 집회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계속 하는데 뭐는 안 해요? 관리단 집회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하단에 내용이 나오는데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관리단 집회를 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서면,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서 점유자 의결진술권이 나오죠. 자, 자,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입자인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의결권이 없어요. 다만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뭐만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다만 관리인을 소집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면 점유자가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또 개정된 대항인데, 보통 이제 입주자 대표회장이 뭘 한다고요? 관리를 겸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장은 어떻게 뽑냐면은 입주민들의 투표로 뽑자. 그죠? 근데 입주민들은 세입자도 있고 소유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결 정족수를 모아지 못해요. 충족시키지를 못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누가 뭘 해요? 투표를 맨날 해요? 세입자들이 주로 투표를 하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를 겸직하는 것이 위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 세입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었어요?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었는데 관리인을 소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누가요?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리를 소집하는 경우에 누가 투표한 것도요? 세입자가 투표한 것도 유효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세입자는 의결권이 없지만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누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 점유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재건축이 나와요. 그럼 조심할 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도 재건축을 배우시잖아요. 그죠? 뭐가 우선합니까?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우선하고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뭐라는 거죠? 재건축을 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라고 이해를 합니다. 교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아마 공법 시간에는 전체 주민의 의결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정족수 따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합건물별 그냥 뭐라고요? 5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한다고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반대자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서면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뭘 체결합니까? 참여 여부를요. 요 반대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체고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체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내에 확답을 해야 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반대자가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 재건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으로 기억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체고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면을 하는 게 나왔어요.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체고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뭐한 것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정되고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 실시하면 된다. 끝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65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복구가 나오죠. 자,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집회 교류로 복구하면 돼요. 다만 658페이지 오시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대표지에 나와있죠? 보시고 박스로 제가 의결정조수를 뭐 해놨습니까? 정리해놨습니까? 이 의결정조수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 등에 하는 법률로 갑니다.